샌드위치 판넬이에요. 단열재가 있는 그냥 마감이 돼 있는 판넬, 방수도 돼 있는 지붕 샌드위치 판넬 그냥 떡 걸친 겁니다. 이현웅님을 만. 덮밥 만드는. 아 그래서 저희가 일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은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랜만에 브라질 갑니다. 브라질, 오 재밌어요. 오 재밌습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딱 요 정도, 딱요 정도, 17평,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 소장 이거 아니에요? 두 동을 짓는다. 요거는 뭐 거실 주방, 여기는 방들만 모여 있는데 지붕을 덮어서 여기는 공짜 아닌가요? 그냥 여기는 지붕 있는 테라스 겸 뭐 차고 겸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건 아니고. 홀딩률입니다. 이게 양쪽 다 실이 있고 가운데에 이제 주방이 있는 겁니다. 주방이 있는 거고 이 집의 특징은 흙벽입니다. 흙벽. 흙으로 다져서 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 그러니까 콘크리트 하듯이 흙에 점성 있는 성분을 넣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는 아닌데 시멘트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 옛날에는 다 흙벽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흙벽이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골조 이렇게 뼈대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든 다음에 거기다 흙을 바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흙을 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거푸집이 있는 것처럼 흙을 다져서 나중에는 이 벽을 거푸집을 띈 건데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처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건데 이 브라질은 남미는 워낙 생각보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붕을 그러니까 비 맞으면 안 되잖아. 이거 흙이잖아. 어쨌든 비 맞으면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잖아요. 적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첨화를 한 겁니다. 첨화를 하는데 생각보다 브라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많이 오지 않고 금방 또 해가 떠서 말라요. 마르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이 흙벽집도 특징인데 어떻게 보면 벽은 비싸. 벽은 비싼데 지붕은 깜짝 놀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깜짝 놀라는 자재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이 이쁜데? 여기는 외부에서는 참고 그래. 평면도 요면을 바깥으로 하려면 그렇죠. 효율이 좋지? 근데 지붕을 넓게 했네. 좋은데?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있죠. 우리 공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흙벽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적벽처럼 쓸 수 있습니다.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테두리 보를 만든 겁니다. 테두리 보 위에 빔을 설치한 거죠. 빔 위에 큰 지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캔티로 뽑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나무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스틸러스예요. 우선 스틸러스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가볍게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단열재가 있는 그냥 마감이 돼 있는 판넬, 방수도 돼 있는 지붕 샌드위치 판넬 그냥 떡 걸친 겁니다. 가성비 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냥 대놓고 하실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숨길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우리 컨테이너로 한 거 아니야.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지은 거 아니야가 아닙니다. 이거 부분은 일부를 그냥 샌드위치 판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싸고 경제적인 그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쓰자는 겁니다. 잘 쓰자.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막고 가리고 뭐 거기다 뭘 할 거냐 이건 저는 이건 뭐 거기다 뭐 세라믹 사이딩을 또 덮고 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그냥 샌드위치 판넬인데 그냥 큰 처마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가볍게 얹을 수 있는 자재가 뭐냐 샌드위치 판넬. 그게 왜 이상하죠? 평대 볼게요. 이렇게 벽체를 이렇게 누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위에서 땅땅땅 두들기는 거죠. 흙을 어느 정도 점성 있는 유기체랑 이렇게 섞어서 그 흙을 갖다가 다지는 겁니다. 다져서 벽을 만들고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 같은 구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그 위에 지붕을 덮은 겁니다. 평대 볼게요. 양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침실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이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방 있죠. 안방 2.9에 4.7에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스터가 있고 옷장이 있고 여기 뭐 책상을 놓고 뭐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2.9에 4.7이 거대 하나 방이 안방 마스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8에 4.7m에 요 박스가 있는 거죠. 박스 안에 여기는 주방 세트를 넣은 거죠. 여기서 싱크볼, 냉장고, 여기 후드, 그 다음에 가운데는 긴 식탁, 책상 같은 긴 식탁 있고 여기는 소파를 그냥 놓은 겁니다. 소파를 앉으면 아니 TV가 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딱딱한 의자 하나 앉을까요? 편한 의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손님 앉고 내가 여기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방이 안에 있어요. 3.4에 2.4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2.1m도 있는데 3.4에 2.3은 괜찮은 방입니다. 아니 2.4는 너무 작지 않나요?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3.4잖아. 여기로 들어가면 화장실인데 3명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화장실이죠. 세면대,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 변기가 따로 있는 공중화장실처럼 3명이 동시에 화장실 수 있는 화장실. 제가 좋아하는 화장실인 거죠. 3명이 동시에 쓴다. 어떻게 보면 화장실 두 개보다 이 뭐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양쪽은 홀딩이죠. 홀딩으로 여는 거죠. 창 열면 여기가 외부야, 내부야. 뭐 이런 디자인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브라질이야 당연히 더운 지방이니까. 그리고 저 그늘마저도 시원합니다. 그늘마저도 시원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도심지는 대부분이 이제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처마는 넓은데 처마가 넓죠. 처마는 넓은데 창고를 외부는 복도잖아. 외부가 어떻게 보면 복도를 역할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90cm에 4.7m라는 긴 창고가 사실 더 좋습니다. 다 일로 수납할 수 있으니까 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이런 창고보다 방 같은 이런 창고보다는 차라리 이런 창고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7평에 방 두 개 거실 주방 따봉 훌륭합니다. 보시면 샌드위치 판다. 공장 가면 이렇잖아요. 마감이 보이잖아요. 이게 철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죠. 차라리 여기를 뭐 끝에 뭐 가리고 뭐 난리치고 그럴 필요 없는데 왜? 어떻게 보면 철판이라는 게 차라리 노출된 게 나아요. 차라리 거기다 뭔가 숨기면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렇다 그러면 아 디자인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글리 뷰티 이것도 하나의 어글리 뷰티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 벽이 이쁘잖아요. 이상한 걸? 모를걸요? 일반인들은 이게 샌드위치 판넬인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역할은 지금 지붕의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우리가 건축에서 많이 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벽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인데 지붕 자재는 어차피 보이지 않잖아요. 그 위에 사실은 징크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아스팔트 싱글을 깔 거냐 사실은 안 보여. 이게 보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뷰는 이거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 위에 지붕 마감이 뭔지 보입니까? 사실은 안 보입니다. 사실 안 보여요. 여러분들 집을 살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우리 집에 외장재가 뭐였더라? 집 질 때는 그 난리를 쳤는데 무슨 뭐 롱블릭이 어떻고 무슨 뭐 벽돌에 무슨 스페인 벽돌이 있는데 나중에 몰라. 왜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 마감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공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 너무한 게 아닐 정도로 해놨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했어. 이런 거는 점수 줍니다. 아니 소장님 이거 샌드위치 판네 이거 지금 그렇게 욕하시더니 훌륭합니다. 이런 식의 건축 자재 선정은 브라보 따봉입니다. 벽이 이렇고 왜 이유가 있잖아. 그냥 가볍게 넓은 처마를 그냥 손쉽게 만들고 싶다. 저렴하게. 어차피 안 보인다. 어차피 지붕은 안 보인다. 오, 이쁘네요. 이게 어느 정도 수분 컨트롤을 해줍니다. 흙벽.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물로 이제 짓겠다는 건데 지붕 샌드위치 판넬이야. 굿. 제가 뭐라 그랬나요? 어글리 뷰티 건축입니다. 어글리 뷰티 건축에
이런 건 너무 이뻐. 이런 건 너무 이쁜데 천장은 좀 또 소비자, 아, 전문가나 이거 알죠.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소비자들은 모르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요 2층 침대. 둘이 아이가 천장에 놀러 왔어요. 여기서 자고 가면 되죠. 얼마 재밌어요. 천장이 오 철판, 오 지금 철판이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볍게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아 그러면 저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지면 안 돼요? 저는 결사 반대하는 거죠. 결사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벽은 중요하죠. 벽은 중요하고 그 위에 네, 이거 많이 합니다. 건축가들도 많이 합니다. 지붕은 왜 안 보니까 뭐 지붕이라는 게 햇볕에 강하고 단열 잘 되고 방수 잘 되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노출을 하자. 결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여기를 숨기지 말자. 이걸 왜 숨기냐? 그냥 노출하면 되자. 노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브라질 흑벽 주택 오늘의 평점 디자인 1.4, 편리성 1.5, 가성비는 당연히 1.5 높습니다. 높습니다. 벽을 흙으로 다지자. 브라질이니까, 브라질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비가 막 장마철에 너무 오래 장시간 오래 오잖아요. 여긴 비가 막 한 시간 왔다가 하루 종일 안 오다가 또 한 시간 왔다가 마를 시간을 주거든. 근데 우리는 장마철에 그냥 내 작살 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참화가 큰 거죠.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화가 큰 겁니다. 흙벽 초가집 보면 참화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벽 근데 하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띄우죠. 나무를 켜가지고 띄워놓죠. 흙에 아무래도 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에너지율은 1.5, 아이디어는 1.3. 브라질 흑벽 주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